정선 작가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 인터뷰를 하기도 어렵고 참 만나 뵙기도 어려운 작가님을 들었어요. 작가님, 아,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? 아유,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딱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 일이죠. 아, 정말 영광입니다. 해녀분들의 소재를 다뤄서 이렇게 한 시집인 거죠? 아, 그렇죠. 이 시집 자체가 전편을 다 이제 해녀로 다 이제 쓰여진 시인데요. 네. 그 21명의 그 해녀분들의 이야기가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성함들이 다 있더라고요.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준 거죠. 예, 이분들의 이름이 묻혀질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부름으로써 한 사람의 그 생이 그 물 인생을, 위로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. 아유, 무슨 정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. 마치 그와 같이. 그 김춘수 그 시인의 시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너무 좋아하죠. 늘 이렇게 꽃이 되기를 바라거든요, 제가. 일본 편집자의 아주 치열한 장인정신과 애정이 똘똘 뭉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한 권의 시집으로 일본에서 나왔더라고요. 네.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. 시집의 이 구성이 좀 달라요. 시집을 바로 열면은요. 네. 제주도와 일본 이런 그 지도가 이렇게 놓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도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. 해녀들은 생의 마지막에 둥근 파도 소리를 듣는다. 묵은 생의 지붕을 달래주던 소리, 새로운 생을 함께하던 그 소리. 그때 도전하고 살아남아 해녀를 살린 건 아마도 유전적 비호였으니 슬쩍 스치기만 해도 뼈가 부서질 그 시간.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. 작가님 어떠세요? 좋은데. 괜찮아. 감동이 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21명의 해녀의 분들의 인생 그리고 21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이 함축된 시집으로 또 만들어주셨는데요. 더 깊이 있는 풍부한 인생의 책들을 많이 또 앞으로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무리 멘트가 아주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